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더 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가서 거기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런 더 탐사팀에 대해서 경찰이 그때 당시에도 증오 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때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명예훼손과 그리고 이 스토킹 처벌법 강지 처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또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자, 복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는 지난해 10월 달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판을 벌였다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의혹에 따라서 또 김의겸이 국회에 나와서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에 팬카페,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과 그리고 보수시민단체가 강진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와 그리고 A씨의 주장을 더 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 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 경찰은 여기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첼리스트 A씨는 다른 장소에 역삼동에 있었다 하는 것이 그동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의 권한대행 이세창 씨와 함께 역삼동에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경찰은 아울러 더 탐사 취재진의 한동훈 장관 미행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달에 퇴근하는 한동훈 장관을 자동차로 쭉 미행하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뒤따라 다니고 미행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자, 술자리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이렇게 버럭 질렀다가 역풍을 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거꾸로 이 더 탐사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가가지고 집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자,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던 한동훈 장관의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달에 강진구에 대해서 아파트, 한동훈 장관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명백하게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하는 등등의 혐의로 가지고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상은 한쪽 편을 들고 한쪽 편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뭐 언론이라기보다도 저쪽 진영의 대변인 역할, 저쪽 진영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구속의 상당성 또 혐의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렸던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을 어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자, 나는 정부로부터 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진구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바로 그 같은 경우입니다. 자, 대장동, 뭐, 백현동, 많은 의혹과 그리고 비리 혐의로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오히려 본인은 자,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어서 자, 검찰이 자신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회개망측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야권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 측권 측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게 그중에 단적인 예가 지금 강진구 같은 이런 자들을 마구 이렇게 언론 보도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저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이라고 이름하면은 저렇게 용서도 되고 또 봐주고 그 활동을 한다. 이러다니까 곳곳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경찰에서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심지어 간첩들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그래서 판사가 기각을 하거나 또는 보강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간첩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법과 원칙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과 원칙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진구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를 뭐 찾는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동거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가서 전보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언론이라는 행태를 가지고 공격하고 상대방의 저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활기를 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자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이 무르면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 똑똑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이 논리가 있다면 반드시 반박하고 거짓으로 통해서 나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피의자들이고 범죄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왜곡 조작된 정보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강진구도 그 당시에 김의겸과 마찬가지로 김의겸은 이렇게 후원금을 목표치를 초월했고 강진구는 슈퍼챗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김어준 그리고 강진구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 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돈벌이로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마구 퍼뜨려가지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점에서 경찰이 다시 한 번 더 이들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